더 앞서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대학.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고신대학교에서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46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한상동, 주남선 목사가 설립한 기독교종합대학인 고신대학교는 신학대학으로 출발해 지금은 우수사립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과 세계를 섬기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기독교종합대학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인 호남대우가 가지는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인성이 훌륭하고 본인 전공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가운데 2018년과 2021년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요. 3년에 걸쳐 약 100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대학혁신 밸류업을 캐치프레이즈로 학생의 교육과 역량을 혁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취창업에 특화된 최첨단 진로 내비게이션 강의실로 구축하였고 개방형 학습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큐브 등을 구축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교수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육 공간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특별합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자유설계 학점 인정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해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의 소그룹 티칭을 통해 토론하고 연구함으로써 학업에 더욱 깊이를 더했고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자율성을 키울 수 있어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생 중심의 대학 고신대학교는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전 항목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2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더불어 고신대학교 부속병원이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바이오메디컬 의료인재 양성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소명을 찾고 취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을 6년간 운영하며 연차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대학에 총 3회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인 대학생 직무체험과 기업 현장위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 포트폴리오, 영문 이력서, 기업 분석 등 다양한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비대면 상담, AI 모의 면접, 직무 특강,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 경험과 해외 취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는 지역 내 부재한 고용센터를 대신해 청년 고용 정책을 홍보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밀착, 상생,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설명회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취창업 특강과 국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전공별로 외국계 기업 트렌드 맞춤형인 취업의 핵심 전략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든든한 진로와 취업 포토즈를 해주신 담당 컨설턴트 선생님께서는 자기주도적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개인의 적성에 맞는 올바른 취업 및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 맞춤 전략을 컨설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세계 37개국 29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으로 언어와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Goshen University is actively engaged in academic exchanges with leading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Dort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in Japan, and other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On the foundation of these academic exchanges, Goshin University sends exchange students every year to provide our students with variou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what they need to grow as global leaders. Also, Goshin University provides other opportunities, such as our language training programs in the summer and winter vacation, and our dual degree program to help students design their own future. 고신대학교는 대학 본부인 영도 캠퍼스, 신학대학원이 있는 천안 캠퍼스, 의과대학의 송도 캠퍼스,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래 박사가 설립한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으로 운영되며 5개 대학과 22개의 학과, 7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과 중 2023학년도 신입생들이 주목할 학과는 기독교 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를 꼽을 수 있는데요. 1976년에 설치된 기독교 교육과는 특화된 실용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기독교 학문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 및 교수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는 일반 교육학과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교육을 함께 학습할 수 있고 실제 교회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으며 이를 고민하고 학습하여 얻은 역량을 실습을 통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펼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졸업 후에는 천안 캠퍼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받는 가운데 교육과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 그간 쌓아온 기독교 교육적 역량을 병합하여 전문성 있는 기독교 교육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학과는 종교교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중등학교 종교교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진학을 학생들을 지원해서 목회자 및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청소년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 취득을 통한 청소년 상담자 양성 과정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는 신체 재활, 감각 및 발달 재활, 정신 재활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네, 고신대학교의 작업치료학과만의 특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4년 연속 100%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서 WFOT라는 국제교육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서 해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부산에 소재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있어서 다양한 연계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대학은 VR이나 컴퓨터 인지재활 치료기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실무 중심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규가 많이 바뀌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건강증진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국가직에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치료도구 및 보조도구를 개발하는 창업동아리 너나들이와 봉사동아리 하나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교수님,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고신대학교 작업치료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점이 좋습니다. 다음은 재활상담학과인데요. 재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재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가는 재활상담사, 재활심리사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학년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에는 심리와 직업재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2, 3학년 때에는 재활상담사에 대한 탐색과 현장 실습을 통한 적용하고 있으며 4학년 때에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증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학과를 졸업하면서 저희 학과에서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1급, 재활심리사, 직업상담사, 국가공인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 3급, 직업능력평가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같은 다양한 재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과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과 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어떤 직종의 일이 저와 맞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관심 분야를 찾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수전공 및 융복합 교육을 강화해 각 분야에서 이론은 물론이고 실무에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면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발맞춰 융복합 교과목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전공 및 국가수준 핵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K-플렉스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플렉스 학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 및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도 혁신적인 고신대학교만의 학사 제도입니다. K-플렉스 학사 제도는 재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학습을 위한 자유설계 학점 인정제, 전공 및 학과 간 융합을 통한 융복합 전공제,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하는 에베네셀 연계제를 통하여 구현이 됩니다. 그 외에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제적인 학습과 취창업 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고신대학교의 K-플렉스 학사 제도를 통하여 한국 사회를 리딩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 또한 풍성한데요. 특히 대표적인 신입생 I+ 장학금은 어학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업,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업, 자기개발과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드림업 장학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봉사 장학 제도와 소수 집단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별 장학금의 경우는 학과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I+ 장학금은 어학, 문화탐방 등 자기 개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장학금을 신청해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시 학생 역량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고신배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 때 학과 특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과 특별 장학금을 통하여 전공 도서 구입, 자격증 공부 등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신배지 장학금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계열의 진로 준비 활동에 도움이 되었고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기로 뻗어가는 고신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신대학교 수시모집은 매우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 위주 총 3개의 전형으로 운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과 서류 80%, 면접 20%로 선발하는 자기 추천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올해 신설되었으며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합니다. 자기 추천자 전형은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생활 기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사범 계열인 기독교 교육과, 유아 교육과, 신학 계열인 신학과, 국제문화선교학과, 의학 계열인 의학과, 간호학과는 면접이 있습니다.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이며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에서 5개,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를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간호학과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을 9개 반영하며 의예과는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의 일반고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의 의예과 간호학과에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학생부는 반영되지 않으며 실기고사 100%로만 선발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는 영어과와 중국어, 중국학과로 분리 모집합니다. 광고 홍보학과는 디지털 영상 마케팅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100%로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어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추천자 전형은 면접 반영 비율을 40%에서 20%로 줄여 면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와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와 간호학과 1단계 선발 비율이
10배수와 6배수로 늘어났습니다. 또 전년도와 달리 졸업생들도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므로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에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에서 9개, 의예과는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1단계에서 10배수를 선발하므로 1단계 선발 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고사는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정원의 농어촌 전형에서 3명을 모집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음악과와 태권도 선교학과가 있으며 학생부는 반영되지 않고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고신대학교가 여러분의 비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